요즘은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지반을 다져서 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축 건물들이 기울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죠. 이처럼 기초공사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기 전에 우리는 자산 계획을 잘 세워놔야 후에 자산 관리를 현명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먼저 마련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집보다는 주식투자, 주식투자에 더 집중하고 싶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돈 모으기, 재테크에 이제 막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자산 관리를 위한 상품은 넘쳐나는데, 나에게 맞는 상품은 뭔지, 또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은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만 산다면 알게 모르게 세금 문제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마다 돈 모으기 목적에 따른 유형별 기준이 있다면 정말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돈 모으기 목적에 따른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여행을 갈때 가이드북을 챙겨서 가지만 꼭 가이드북대로 여행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이 방법들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결혼자금, 내집 마련 계획 때문에 주식 투자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는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시작해서 이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딱 맞춰 수익을 내려는 것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무조건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럴 경우 우리는 1-1, 1-2 유형으로 선택지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들어가기 앞서 IS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SA는 예금, 적금, 펀드, 이 파생결합 상품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200만 원이 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이 분리과세가 됩니다. 올 2월, 이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이 ISA 계좌로 국내 주식 투자도 가능해지고,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또 국내 19세 이상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전보다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있는데 왜 ISA를 추천하느냐? 집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상품 가입이 괜찮은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말 그대로 이 연금 상품입니다.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이죠. 그리고 이 연금 개시 전에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있어요. 물론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00만 원을 제외한 최대 1,8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까지 중도 인출 시 페널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향후 한 3년에서 5년 뒤에 필요한 목돈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ISA가 안전자산 선택의 폭, 안정성 면에서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는 연금 상품과는 다르게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 기간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내가 만약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목돈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안전자산을 적극 활용해서 운용하는 것이 일반 예적금보다 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정리를 하자면, 보수적으로 예금, 적금, 채권, 안전자산으로 목돈을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1-1, 세액공제 받으며 투자도 하고 동시에 목돈도 모으고 싶다. 그럼 1-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집 마련보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의 유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1, 2-2 유형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연금저축펀드는 꼭 가입하는 것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 또 국내 상장된 ETF로 해외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첫 번째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납입 금액은 세액공제를 위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을 납입하신 다음 운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2번에서 갈리게 되는데요. 바로 IRP입니다. 간단하게 이 IR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가입 조건이 자유로운 이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운용자산의 30%는 꼭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세액공제 얘기를 다시 하자면 연금저축펀드는 연 최대 400만원 한도로 IRP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만약 두 상품을 동시에 운영하시겠다 하시면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연금저축펀드의 400만원, IRP의 300만원으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 IRP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소득이 많아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 하면 2-1 세액공제 혜택 연 4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2-2 개별 주식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또 더 다양한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동일하게 2-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2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이 먼저일까? 주식이 먼저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부동산과 주식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이 국내 부동산과 미국 주식 둘 다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먼저 사야 되느냐, 주식을 먼저 사야 되느냐 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가격에 사고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자산을 구축하느냐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먼저 구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현재 내가 어떤 시각으로 집을 사고 싶은 것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집을 나의 로망으로 볼 것인가 혹은 나의 하나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입니다. 넓고 화려한 집, 완벽한 접근성, 생활 인프라 이렇게 누구나 꿈꾸는 집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만 묶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집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집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기도 한다면 어느 정도 이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집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후에는 국내 부동산과 음의 상관관계에 가까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산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누구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돈을 불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기 싫다면 욜로 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치만 우리 인생 컨셉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고요. 쓸 거면 쓰고 모을 거면 모으자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사느니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인생을 한번 멋지게 구축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자산이 적은 지금 여러분이 기초공사 밑그림만 잘만 그려놓으신다면 후에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분이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바로 이런 겁니다. 모아본 사람만이 알고 모아보면 내 생활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 잊지 말자고요.